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폴리스 국가들이 로마 제국에 복속된 뒤 19세기까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들의 문화는 지금까지 남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문화는 탁월했고 아름다웠던 거죠. 그리스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무명전사의 묘. 그 앞에서는 매시간마다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스 민족의상을 입은 위병들이 그들이 신은 신발만큼이나 독특한 몸짓으로 행하는 위병 교대식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나 조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겠지만 그리스인들의 애국심은 남다릅니다. 이민족들조차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를 이룩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 무명전사들을 추모하는 그리스인들의 이면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른 무명전사들의 묘가 있는 곳, 마라톤으로 향합니다. 여기 이 한없이 평화로운 바다는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 제국의 원정군이 아테네를 공략하기 위해서 상륙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야,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이 마라톤 만과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2500년 전에 페르시아군은 바로 이 만을 통해서 이 마라톤 평원으로 아테네를 노리고 쳐들어왔었던 거죠. 에게해를 둘러싼 당시의 국제정치는 새롭게 강대국으로 부상한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의 힘겨루기였습니다. 터키를 지배하고 있던, 그래서 에게해 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뭐랄까요,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굉장히 친그리스적이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이란에서부터 시작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리디아를 정복하고 터키 해안가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결국은 이제 호전적인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의 폴리스들 사이에 긴장관계가 조성이 됐던 거죠. 지금 이오니아라고 부르는 그 터키 해안 지역이 페르시아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란을 아테네가 돕게 됩니다.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이 에게해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폴리스들을 손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쳐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마라톤만을 통해서죠. 아이러니하게도 아테네가 민주주의와 문명을 최고조로 꼽히었던 최초의 계기는 바로 이 마라톤 전투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반란을 깨웠던 이오니아 지역을 평정한 뒤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 마라톤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6,400명의 병사를, 아테네는 192명의 병사를 잃게 되죠. 압도적인 아테네의 승리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마라톤의 무덤이네요. 아테네인들이 묻혀있는 곳. 우리나라 경주에 고분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 된 마라톤 전투.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투의 시작이었던 거죠. 페르시아의 일부 군대는 배를 타고 아테네로 쳐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아테네군 입장에서는 이 마라톤 평야에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사실은 군대가 없는 아테네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 전쟁을 끝내고 승리를 거둔 후에 승리를 만끽할 시간도 없이 정말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4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서 아테네까지 갔었던 거죠. 그리고 막상 가보니 페르시아의 군대가 사실은 배를 타고 아테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페르시아 군대는 아 이게 아테네 군대가 여기 와 있는 걸 보니 이 전쟁에서 아테네가 이겼구나 라는 걸 깨닫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테네는 도시를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라톤 경기가 시작된 거죠.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개인보다는 폴리스라는 공동체의 이익과 공공질서를 우선시했던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그들의 나라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폴리스는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대 아테네인들에게 그 아테네라는 폴리스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어떤 정말 사랑의 대상?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걸 수도 있죠. 이 마라톤에서. 결국은 피와 용기로 지켜내고 자신들의 끊임없는 창의력과 타협을 통해서 민주정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사실은 이제 아테네에서 보였던 어떤 아크로폴리스로 대표되는 정말로 최고봉의 예술, 문화, 건축을 완성해냈던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거죠. 5, 60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당연하게도 너무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조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정말로 바로 내 옆에 존재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존재였던 거죠. 아테네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양대 산맥이라 불리던 폴리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파르타죠. 이번 여정은 스파르타로 향합니다. 비옥한 라코니아 평야. 이곳이 바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명했던 스파르타의 땅입니다. 뒤로 보는 스파르타는 사실은 전혀 성을 쌓지 않았던 폴리스였거든요. 그렇지만 스파르타인들의 그런 용맹과 평판이 천년 가까이 사실은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스파르타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비옥한 평야와 평야를 둘러싼 험준한 산맥. 이 지형을 보니 스파르타가 왜 외부와의 교류가 적은 폐쇄적인 사회를 형성하게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천혜의 요새 안에서 굳이 외부와의 교류는 필요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결국 그 폐